트레일러링 전용 배낭? 트레일에 일단 진입하게 되면은 급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. 로드처럼 편의점이나 주변에서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 곳이 아니라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중에서도 뭐 보온에도 유의해야겠지만 일단 영양 보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급수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물이랑 다양한 뉴트리션 제품들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배낭이 되게 중요하죠. 트레일러닝 장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트레일러닝 조끼가 아마 가장 필요할 텐데요. 아무래도 경량성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스틱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. 뭐 안에다가 다양한 제품 그리고 위에 수면에다가는 레이스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수납할 수 있어서 아마 트레일러닝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끼 하나라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또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조금 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특화된 점이라서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건 플라이트 액티브라는 모델인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우선은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큰 특징이라면 이 신발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로드러닝화에서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있지만 트레일러닝화에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은 다른 브랜드에 거의 찾을 수가 없거든요. 특징이라면 조각 카본이 아닌 통 카본이 삽입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반발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여러분들이 트레일을 달릴 때 속도를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. 액티브 엔듀리스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. TPU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고요. 조금 더 안정성, 쿠션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. 기존의 노스페이스 트레일러닝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쿠션을 느낄 수가 있는 신발이라서 초급자분들, 그리고 장거리를 대비하는 트레일러너라면은 이 신발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UTMB에서도 이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었고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인 것 같아요. 이 신발은 액티브 애니머스라는 모델인데요. 이 신발도 TPU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모델이에요. 근데 이 신발은 꼭 트레일러닝이라기보다는 로드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트레일러닝 대회 참가하면 뭐 로드나 인도나 다양한 지형에 있어서 대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신발도 굉장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로드 비율이나 인도 비율이 높은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이런 신발 신으시면은 스피드 또 안정성 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이건 크죠. 코로나와 맞물려서 트레일러닝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각광받고 대중화가 진행되는 중인데 사실 제가 시작했을 때는요. 저 때는요. 이게 사실 각광받던 운동이 아니었어요. 많이 하고 있던 운동도 아니었고 물론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각광받고 대중화가 많이 진행돼서 사실 그쪽에서는 많이 하는 운동이었지만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지원이 아니었다면 사실 저는 이걸 지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. 네, 아무튼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요즘에서야 되게 많이 보람찬 것 같아요. 저 혼자만의 즐거움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클래스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를 따라서 또 선수 생활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귀감이 될 수 있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. 그래서 요즘 활동하는 거 있어서 되게 뿌듯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.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얼마 전에 실패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. 그 UTMB 다시 가서 포디엄에 오르는 거 그게 저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.